강병화의 자원식물 TV 안내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식물의 보존과 주변식물을 배워서 자연을 사랑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갯무에 대하여 공부해봅시다. 갯무의 모습입니다. 갯무의 라틴어 학명은 라파누스 사티우스 와르 호르텐시스입니다. 갯무는 십자화과로 2년생 초본으로 종자로 번식합니다. 갯무는 무와 비슷하나 뿌리가 딱딱하며 굵어지지 않고 잎도 무보다 작습니다. 잎은 어긋나고 깃골겹잎으로 털이 있습니다. 갯무는 전국에서 채소로 재배하고 바닷가에서 자랍니다. 갯무는 4월과 5월 내에 연한 자주색 또는 흰색 꽃이 핍니다. 갯무의 열매는 견과로서 길이 4에서 6cm이며 여물어도 터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진은 2011년 5월 서귀포에서 강병화 교수님께서 찍으신 사진입니다. 갯무의 어린 잎은 식용하며 뿌리는 약용으로 쓰입니다. 갯무는 드문드문 가지를 치는데 드물게 털이 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원식물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